진실 앞에서는 좌도 우도 없는 것입니다. 그런데 아직도 거짓의 편에 서서 왜곡되고 과장된 위안부 이야기들이 마치 사실인 양 굳게 믿으며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. 여러분들은 아직도 정의 기억연대를 믿으십니까? 아직까지도 국회의원의 달콤한 권력에 취해 금배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윤미향이를 절대 국회의원에서 제명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감싸는 게 정의 기억연대입니다. 이런 정의 기억연대에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과연 정말로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? 해쳐라! 윤미향을 구속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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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지난 3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해놓고서도 아직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 못했다면 이건 무능하거나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? 윤미향을 구속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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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속하라!